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리교회 유대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답심리교회 오혜란 윤영은입니다. 네, 어떻게 마이크는 잘 키셨나요? 지난번에 다시 안 키셔가지고 잘 켰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네, 선교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교과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간절함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선교를 뭐 할 때 어떤 것을 미리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교과 선교를 위한 동기와 봉사 준비 함께 공부하면서 선교를 위해서 필요되는 것들에 대하여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함께 공부하시면서 선교를 위해서 잘 준비함으로 보다 효율적인 선교를 하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요일 교과를 보시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무덤에 간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살피러 갔는데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찌할 줄 몰랐던 그들에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부활하셨다고 말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감격한 그들은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인들이 한 이야기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남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 여자들의 말을 허탄한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허탄하다가 헬라어로 레로스인데 쓸데없는 소리, 신빙성 없는 이야기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쓸데없는 소리, 신빙성 없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을 보니 웃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힘있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교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고의 마음 준비는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경험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혼자만 가지고 있기가 답답해서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열망이 선교의 중요한 요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선교를 위해서 가져야 할 가장 필요한 준비는 신학을 전공하고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과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열망이 첫 번째임을 보게 됩니다. 요즘 보니까 20대, 30대 여성분들이 정말 여행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또 맛있는 맛집도 정말 잘 다니시는 걸 봅니다. 아마 20, 30대 여성분들이 아니면 여행사가 굉장히 많이 망할 것 같아요. 맛집도, 네, 카페도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20, 30대 여성분들이 가셔가지고 거기가 좋으면 또 열정을 가지고 뭐 후기를 달고 추천을 해주시고 뭐 인스타에 뭐 올리시고 이런 걸 보게 됩니다. 혹시 두 분들 이렇게 가보신 곳이나 또 드신 것 중에 좀 추천해 주고 싶은 곳이 있으실까요? 저는 좀 국내에도 되게 아름다운 곳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생각나는 곳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해바다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경주의 차분하면서 아름다운 가을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렇게 혜란 양이 한번 추천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부산에 간다고 하니까 우리 부산에 사셨던 혜란 양이 무슨 열차를 타래요. 캡슐 열차. 근데 저희 애들이 그걸 탔다가 뭐 공시렁공시렁 하는 거였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는 연인들이 와야 될 곳인데 사춘기 남자애들이 왔다고. 야, 네, 혜란 우리 청년 회장님이 이제 시집 가실 때가 된 것 같다고 이러면서 막 네, 막 수덕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우리 어떠신가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울에서 찾자면 가까운 데서는 잠실 롯데타워에 꼭대기까지 사실 가려면 입장권도 비싸고 그 엘리베이터 값이 비싸가지고 어려운데 제 기억에는 37층이었나? 거기까지 입장하는 통로가 따로 있는데요. 거기는 무료로 갈 수 있어요. 가면 카페도 있고
식당도 몇개 있고 한데 거기 가면은 기통 유리로 석촌호수랑 롯데월드랑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뷰가 되게 멋있는데 거기는 무료로 갈 수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야 스카이 타워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롯데 타워 37층 이제 너무 붐비겠네 또 소문 나가지고 네 아 여성분들이 이렇게 추천을 하니까. 정말 거기가 얼마나 가고 싶습니까? 아, 정말 이제 더 바라기는 여행지, 맛집 이런 거 많이 추천하시는데,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분은 맛집이나 뭐 여행지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고, 정말 소중함이 있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 가운데 그분을 소개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더욱 솟구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분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니까 또 이렇게 교과방송에 나와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와. 선교를 위한 준비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월요일 교과를 보시면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믿음도 없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기억도 못해서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하다니 믿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하는 웃긴 제자들의 모습을 누가복음 24장 40절부터 말씀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제자들은 그분의 목 박힌 손과 발을 보고도 너무 기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믿겨지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모든 분들이 좀 공감하실 만한 경험을 생각해 보자면 아무래도 대학 합격의 때가 아닐까 생각이 맞아요. 나는데요. 저 고3 시절 때 함께 인생의 첫 번째 큰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공부했기에 더 기억에 남고 또 정말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간절히 소망했던 일 또는 간절히 좀 기다렸던 사람을 보았을 때에도 좀 이 꿈인가 생신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합격 보고도 아 제대로 된 거 맞아? 보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저도 뭐 이게 너무 기뻐서 믿지 못했던 또 믿기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 중에 하나 소개해드리면 제가 집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귀자 한 말이 정말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했다가 딱지맞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사귀자 한 말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삼육대학교 이제 거기 정문을 걸어 나오고 있는데 그냥 집사람한테 그냥 그랬습니다. 사귀자 말을 못하고 딴 사람들은 이렇게 뭐 100일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언제가 100일이지?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그랬더니 집사람이 이렇게 아무 말 안 하고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정적이 흐르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는지 그러더니 잠시 후에 이렇게 우리가 10월 무슨 날 만났는데 뭐 이렇게 따져보니까 언제가 100일인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계산을 해주셨네. 정말 그때 제가 너무너무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10월에 그 어느 날을 저는 정말 제 마음 속으로 기리고 있고 그날 정말 행복하다고 막 결혼 기념일보다 더 이렇게 즐겁게 그날을 이렇게 뭐 기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인어른 처음 뵐 때도 좀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인사드리러 이렇게 한번 갔었는데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대구에 가셨는데 야 대구까지 서울에서 얼마나 먼 길인데 야 그런데 이제 제가 6년을 쫓아다녔는데 어느 날 이렇게 상견례 자리에서 이제 뵀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혼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때도 제가 정말 이게 꿈이야 생신가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네, 이렇게 다양한 일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처음에는 안 믿겨서 못 믿었을 테고 나중에는 또 기뻐서 못 믿었을 테고 또 이런 있는 것에 둔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냥 두고 가셨다면 제자들의 믿음은 지속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생선을 드신 것으로만 제자들의 교육을 끝내지는 않으셨어요. 믿기에 둔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교육하셨을까요? 말씀의 기초에서 믿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을 직접 본 제자들이지만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하셔서 말씀의 토대 위에서 제자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이르기까지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달받는 많은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신앙으로 성장되어야 결국 끝까지 주의 충성된 증인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토대에 기초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계속될 수 없음을 기억할 때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것은 선교에 가장 요긴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아멘. 선교를 위한 준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인적 경험과 또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선교를 위한 요긴한 준비가 됨을 살폈습니다. 화요일 교과를 보시면 초대교회와 제자들에게 선교를 위해서 기도와 좋은 조직을 갖추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에게 나무를 자를 6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먼저 4시간을 도끼를 날카롭게 하는 데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도끼질 열심히 한다고 효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날카롭게 도끼를 갈고 일할 때 짧은 시간에도 더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복음을 전할 제자들에게 먼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기다리는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빠진 자리에 후임자를 임명하면서 선교를 위한 조직적인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선교를 위한 정말 효율적인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11월이 되면 새로운 임원들 뽑고 이렇게 정말 효과적인 조직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아쉬웠던 것은 목회를 하면서 이 바쁘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짧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좀 많이 돌아봤습니다. 나에게 나무를 자를 6시간이 주어진다면 먼저 4시간은 도끼를 날카롭게 하는 데 사용하겠다 이렇게 링컨이 썼다고 하지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가짐으로 도끼를 날카롭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선교를 위한 준비 살펴보고 있는데요. 선교를 위한 준비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수요일 교과를 보시면 성령을 통해서 선교를 준비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임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성령을 통해서 사람에게 능력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에 잘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한 은사도 아니었고 외국어로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어진 은사는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기꺼이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 아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설교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성도의 일원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은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이루게 되죠. 혹시 두 분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이루게 된 사건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뭐 여러 개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정말 잘했습니다. 예전에. 아니요. 아, 그런데 이제 청년 사역을 하다가 또 다른 교회를 가서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제 나이가 점점 이제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이 들면 청년들하고 어울리기 힘들겠구나 싶어서 이 교회에 오기 전에 내가 대학교를 가서 청년들하고 좀 지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신을 쓰는 게 있어서 거기다 이제 썼습니다. 저는 저만큼 청년 사역을 잘했던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래서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이제 뭐 학교에서도 용옥사면 너무 좋겠다고 이런 제안들이 있었고 해가지고 근데 참 발령이라는 것은 참 특이하죠.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답심이교회로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청년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청년들 좋아하고 또 이 젊은이들이 없어가는 이 재림 기회를 보면서 너무나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이게 그냥 간절한 마음뿐이지 이게 현실화 되기는 어렵구나 이렇게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백세의 아브라함처럼 이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특이하죠. 청년이 아무도 없고 청년 사역이 되리라고 기대하지 못했던 이 답심리 교회에서 이렇게 청년들이 많은 가운데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능력은 얼마나 참 대단하신지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학교 가는 것보다 여기가 너무 이제 의미 있는 것은 대부분 청년회에서만 주로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가 나갈 바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의 정말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미래 세대다 갈 수 있겠어요? 이분들이 정말 주요 멤버시고 주축이신데 근데 일성교회에 있다 보니까 또 답심교회에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청년회뿐 아니라 교회의 또 중심적인 역할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정말 교회가 젊어지고 젊은이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역시 내 고집, 내 안목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 성령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은 없으니까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가능성의 사역지에서 우리 정말 그 꿈들을 펼치시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아멘. 혹시 영은 청년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이루게 된 혹시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몽골로 저희 안식일교회 청년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선교활동을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일정을 다 마치고 며칠 안 남은 시간 속에서 저희가 이동을 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몽골은 너무 대지가 넓어서 차량으로 이동을 하루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인원이 많기 때문에 모든 짐 가방들을 다 차에 실을 수가 없어서 봉고차 위에다가 저희 캐리어들을 얹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가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잘 이동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한 이틀 정도 지역을 옮겨가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렸는데 어떤 한 차에 달려있던 트렁크가 싹다 사라진 거예요. 위에 있던 여행 가방이 세 개인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상사태가 된 거죠. 한국에 돌아가야 할 짐이었고, 저희가 개인 짐이었고. 그래서 어쩌지 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한명 저의 친구가 여권이 든 가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친구가 귀국을 해야 되는 일정이 비행기 티켓이랑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 친구만 지금 못 오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같이 간 목사님들도 계시고 이거를 그 현지에 사셨던 목사님들도 계시고 많이 도와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할수 있는 건 없잖아요. 다시 되짚어 간다 하더라도 그 가방을 찾을 수 있는 확률도 적은 거고. 그래서 정말 많이 기도를 하고 여권 사진을 가서 급하게 찍고 경찰서에 가서 뭐 새로 임시 여권도 발급받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저희 나머지 친구들은 다 다른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고 그 친구만 그 현지에 사시는 목사님과 함께 그런 해결책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그래도 그 임시 여권이 있어도 못 돌아갈 수 있다. 한국에 못 가고 체류를 더 해야 될 수도 있다. 당장 이게 허가가 안 떨어질 수 있다 해서 저희 일정엔 너무 촉박한 시간이어서 정말 많이 기도를 했는데 각이 얼마 안 남아서 그 여권이 들어있던 작은 가방을 차에서 찾았어요. 차에 작은 가방에 그큰 여행 가방에 들어있었던 게 아니라 작은 가방에 지갑이랑 몇 개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았는데 그 사실 그 위에 큰 트렁크들에 들어있던 거는 그냥 입을 옷이나 이런 것들이어서 귀한 게 별로 없었지만 여행 여권이 없으면 돌아가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그 여권을 찾게 되더라고요. 참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을 거기다 넣었어야 되는데 실수로 딴 데다 넣고 그 인도하심이 또 그렇게 있었네요. 네. 아, 이게 돌아보면 이 굽이굽이 하나님의 자상한 섭리들이 있은 것을 우리가 뭐 인생에서 너무나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목요일 교과를 또 보시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목표를 가지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초대교회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보여주는데요.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침례를 받은 사람을 향해 신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교회의 공동체에 동등한 일원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교제를 통해 가르침을 받고 함께 동역하는 성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답신리교회가 모범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교과에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는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가만두지 않고 함께 교회 사역에 참여하게 만들어서 함께 동역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임을 교과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침례를 받은 사람들도 공동체의 동등한 일원이 되게 했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동역자를 얻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선교를 위한 동기와 준비 살펼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 경험과 또 전하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선교를 위한 정말 요긴한 준비가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기다림의 시간에 기도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갖춰나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이름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게 됨과 불가능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의 전해짐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교과에서 새로운 신자들도 가르침을 받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에 동역하는 일원으로 성장하게 되는 초대교회의 좋은 모범도 살펴보았습니다. 네, 교과의 말씀을 따라 잘 준비함으로 더욱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7과 내 이웃을 향한 선교라는 주제로 성도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